야, 와 신경 썼네. 반팔이 같긴 하다. 일단 고기를 좀 굽고 얘기할까요? 네. 아, 여기가 그냥. 와, 씨. 가자. 예. 오, 예. 오. 어디 갔어? 어떻게 볼?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. 농장에 초대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. 아, 예. 아,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더 식으면 맛없으니까 드셔보세요. 네, 한번.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! 이거 어, 진짜. 아, 근데 파는 것보다 맛있다. 응, 네. 진짜 맛있어. 전라도 애기인데 왜 이렇게 잘해, 외국 거를? 아우, 기가 막힙니다. 예. 까르보나라 닭밥. 아니야. 뭐라고? 덮밥이라고? 닭밥. 이거? 닭. 까르보나라 닭밥이래 이거. 왜. 고기 대서 고기. 오. 야 이거. 이게. 야. 단독으로는 아 못했는데. 이거 같이 먹을까? 아이고야. 맛있어, 맛있어. 태용아.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냐? 이거 아, 넘치지 많이 드세요. 나 어저께 저 태용이랑 같이 잤잖아요. 태용이가 뭐라고 했냐, 자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아 누나 같은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너는 지은 씨랑 지아 씨 있으면 너는 지아 씨가 훨씬 더 너랑 일타임이 맞지? 아, 예, 한참 맞지. 나중에 소원이 저기 지아 누나 같은 분 만나서. 진짜로? 예. 태용아, 지아 누나의 어떤 점이 멋있었어? 일단 일도 잘해주고 준하도 성격도 좋으시고 결국에 일자라는 거네. 일자라. 지아 양은 잔다르크야. 진짜 잔다르크야. 와.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일하신 게 저희는 벌써 몸에 익혀진 지 10년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을 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그 일이 되었다 그래야 되나? 원래 농업은 사명감 진짜. 근데 일이 힘들지만 이 먹을 거를 생산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정말 뼈를 묻는다는 생각 아니면 좀 못 버텨. 왜냐면 단순 직업이 단순 그 반복 그거니까 진짜 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라는 생각 아니면 진짜 못 버틸 것 같아요. 사명감도 같이. 오늘 진짜 대단하다. 자부심도 가지려고 하고 그래요. 자부심 가져도 돼요.